내용이 9가지인데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입자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기 프린터 13번 찾았습니까?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개는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3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실종, 종류, 부동산 등의 종류, 중개인 할 때 중은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중개인 할 때 개는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중개인 할 때 이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기소는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8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고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자금조달 실입주계획 필요 없습니다. 3억 초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일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여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자체가 뭐 투기할 목적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 이걸 작년에 9월달에 도입했죠. 작년 9월 26일날 도입을 하면서 자금조달계획하고 입주를 실입주할지를 도입하면서 뭐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냐 하면은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 뉴스에 서울 서초구에 뭐 11억짜리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당첨됐는데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 2억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이거 자금 출처를 부모한테 받았다고 하면 세금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2억보다. 그래서 편법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를 도입했습니다. 소명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월급 받은 사람은 월급 받은 거 전부 다 모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생활비는 하면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었다 해도 되죠. 생활비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받았어도. 양가로 1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입니다. 1번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함께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밑줄 치십시오.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5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한다는 뜻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한다는 뜻입니까? 여기서는 개업공인중개사죠.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신고하려는 자가 중개거래면 개업공인중개사거든요. 아니면 직거래라면 뭐 대행한다면 법무사한테 대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이 자금조달 계획도 같이 제출을 하면 되겠죠.
50일 이내입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즉 개업공개사에게 5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서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것 같으면 빈칸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양가로 2번 신고필증 발급입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조달, 실입주계획 이걸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 처벌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제출 안 하면 신고필증 발급이 안 되고, 신고필증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처벌 규정은 전혀 없냐 물어보니까 만약 제출을 계속 안 하면 제출을 명할 수도 있겠죠. 그 우리 거래대금 직업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계속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거래대금 직업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거부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90페이지 4번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전자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신고서, 방문신고는 또한 신고서, 제출이 되겠죠.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대리인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본인, 신고하러 가는 사람 항상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분증 대신에 공인인증서, 은행의 법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방문신고의 경우에는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이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 공개사만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소속 공개사만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필, 위임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 위임인의 신분증 4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본인이면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 매도인인데, 매수인 매도인 두 명 걸 다 받을까요? 아니면 한 명 것만 받을까요? 현실은 한 명 것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신고 의무는 두 사람이 다 있지만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다 하지만 이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은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신에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제출을 대행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고 등록증 사본이나 위임장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인데 신고 관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교육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91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내용에 보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죠? 50번에 4번에 있고 오늘 내드린 문제 13번에 3번에도 있잖아요. 13번에 3번. 13번에 3번이 있는데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는 건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신고관청이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1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취합해가지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도 있고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 오늘 문제 13번에 3번도 X입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한다는 말이 없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해제 신고가 있습니다. 양가로 6번 해제 신고 해제 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정정 신청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 그 다음에 변경 신고가 있는데 해제 신고는 종전의 경우 종전에는 옛날에는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도록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데 법정 서식은 없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 필증에 고쳐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와 전화번호는 주소, 전화번호는 이건 일방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다. 즉 매수인 전화번호 바꾸려면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매도인 전화번호 바꾸려면 정정하려면 그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일방이 가능합니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변경이라는 건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된다.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러면 면적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가능하겠죠? 자, 모두 다 이게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해제신고 이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바뀔 예정이에요. 소위 자전거래. 자전거래라는 말이 있는데 자전거래. 즉 실제 8억 하는 걸 서울에서 12억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고 계약만 체결되면 신고해도 되잖아요. 계약금하고 돈 안 줘도 되죠. 실제 돈 주고받지도 않고 12억에 거래됐다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잔금 같은 것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신고한 거예요. 그 왜 해제 신고 안 하냐 하면 해제 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여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이래 버리면 자기 8억짜리 집을 12억 손님 오면 이거 12억에 한 달 전에 12억에 거래됐는데 11억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은 싼 줄 알고 사가 들어갔더니 보니까 더 비싸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소위 자전거래. 자전거래라는 걸 인터넷 치보면 나오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바뀔 예정이에요.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뀔 예정인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계속 강의 들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바뀔 게 공인중개사법이 두 번 정도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지금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이걸 30일로 바뀔 예정이에요.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60일이 너무 텀 길다. 그러면 이게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주택법에서 공법에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15일 이내 신고했었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를 아예 주택법에서 폐지시켰죠.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법은 개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야당 반대해도 개정할 수 있잖아요. 야당 국회 통과돼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은. 근데 법률은 개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해제 신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6번.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작년에 즉시였는데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소위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예 계약서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보존되니까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그 행정안전부 전산망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 등 아, 그 취득세가 아니라 그 등기 비용도 할인해 주고요. 금리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이거 하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아까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공인인증서 은행 법용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돼요.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현업에 나가서 준비는 해놓으셔야 돼요. 안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한 게 만 건밖에 안 됐대요. 지금 교육공개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만 건이라고 하면 거의 뭐 90% 이상이 한 건도 계약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안 하는 이유가 명분은 국민들 귀찮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들이 귀찮는 거예요. 이거 안 하던 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인가 그 한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연계돼가지고 그 계약서 쓰다가 그냥 전자계약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쉽게 이제 시스템을 보완했더라고요. 교육공개사들이 주로 쓰는 그 한방이 모든 교육공개사가 다 쓸 수 있거든요. 한방 프로그램에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인데 1번하고 2번 주어만 조심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2번 신고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틀리게 어떻게 나왔냐면 신고관청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하여야 한다. X 주어만 조심하라고요.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고 신고관청은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지금 칠판에 정정신청 적어놓은 거 정정신청은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이라는 건 아예 잘못 기재된 겁니다. 오타 고치는 거예요.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라고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 박스 안에 있는 거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프린트 14번에 주지사 종목이라고 돼 있죠.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인데 주가 뭐냐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인데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우리 92페이지 서브노트에는 따라서 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정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3번 주지가 지분이고요. 4가 뭐냐면 사무소 소재지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 할 때 종이 뭐냐면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옛날에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의 종류였어요. 부동산의 종류에서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는 안 된다. 왜 토지는 안 되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국토부의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저도 사실은 헷갈려요. 국토부 그 담당자의 이 법을 이걸 개정한 사람의 생각은 토지의 종류를 바꾼다는 건 딴 부동산이 달라졌다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집은 그래서 집은도 안 되고 소재지도 안 되고 집은 소재지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집은 소재지 토지 종류가 안 된다. 이게 정정한다는 건 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도 안 되고요. 소재지 지번도 정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니까 지목 면적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맨 밑에 안 되는 것 지금 우리 서브노트 92페이지에 토지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실제 거래 금액,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자, 거래 당사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 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정정이 안 된다. 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 되게 했냐 하면 만약에 제가 사가지고 매수인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서 그냥 정정한다고 해요.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 산 매수인 이름으로. 그래버리면 그게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되겠죠? 이걸 너무 깊이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어쨌든 그 국토부 담당자하고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해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건 전화번호는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건 딴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매수인이 딴 사람이 바뀌었으면 원래 계약했던 사람 계약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9번 변경신고입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분 할 때 지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매수인이 3명이었는데 2명으로는 변경이 되지만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고요.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분 변경. 그 다음에 변경이 뭐냐면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면 지분 변경 도면 각인데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면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각인은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기는 조건 기한입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죠.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9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에서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10번 특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계약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 거래 허가 받거나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금지행위 11번 이 금지행위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2번 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다 과태료죠. 이런 행위를 하면 뒤에 가면 12번 포상금 포상금은 오늘 첫 시간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94페이지 앞에서 했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신고 내역 조사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5% 과태료나 마찬가지입니다. 6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7번은 지금 진도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맨 뒤에 가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3번에 있습니다. 37번에 3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이내 안 하면 잔금일로부터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그라미 7번에 취득세 땡땡 해놨는데 거기 취득세 빼기로 적는 게 좋겠죠. 취득세 세율 취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걸 빼기 취득세 표준세율이 전분은 40이잖아요. 4%잖아요. 전분은 40 빼기 전분의 20 하면 결국 2%잖아요. 전분은 40이나 4%나 같은 말이죠.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전분은 40이라고요. 4% 빼기 전분의 20이면 2% 빼면 결국 2%의 5배면 5%가 되려 10%가 되려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나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요.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즉 2% 곱하기 5배. 그 말은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세 취득세가 통폐합됐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4% 안에 있는 등록세분 2%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실제 금인받는 일은 없잖아요. 현업에 가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8번은 암기 프린트 10일이 몇 번에 있나요? 이거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통보를 해야 됩니다. 14번 자진신고 이거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는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리니언시 제도 인터넷에 리니언시 제도라고 치보면 되는데요. 이 자진신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리니언시를 그러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제가 위반행위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면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아예 면제해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취지가 이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의 과태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상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었죠. 거기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국토부에 왜 이런 거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취지가 은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폭로하고 싶어도 해버리면 둘 다 처벌받죠. 우리 형법에서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받으니까 뇌물 주놓고도 뭐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뇌물 줘도 줬다는 말 못하잖아요. 줬다고 하면 나도 처벌받으니까 준 사람도. 그래서 자진신고를 먼저 한 사람은 처벌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진신고 먼저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호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매수인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적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먼저 할까 차라리 제가 먼저 해가지고 나만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감이 생겨가지고 서로 상호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이러다가 괜히 신고당하면 나만 억울한데 아예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예,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먼저 한 사람만 둘 중에서 먼저 한 사람만 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1번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가번에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거짓신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위반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 암기 프린트 47번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암기 프린트 47번 세 가지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그 외의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그 외라는 건 거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입니다. 그 외의 자료 제출, 그 외 자료 미제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개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죠. 이 세 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매수인 매도인 둘이 있다 온계약서 적었다면 둘 중에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준다. 답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면제해줍니다. 이번에 50% 깎아주는 것은 조사가 시작된 후입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밖에 안 깎아줍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95페이지 그 조사 시작되기 전 후에 따라 다르다고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만 깎아준다. 95페이지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 처음에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지금 통보됐다고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양도소득세 탈루했다고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이 원래 취지는 몰래 한 걸 은밀하게 한 걸 적발하려고 한 취지인데 이미 국세청에 적발돼가지고 통보됐죠. 이런 경우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습범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3번이나 이미 받고 4번째 한 경우에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의 정의입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4번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5번에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부동산 취득, 캐나다의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든 것을 만드는 것을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입니다. 1 기억 맨 밑에 보니까 이게 기억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어려워요. 말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그 밑줄 지났죠.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법제 3조 1항 각호가 뭐냐면 우리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그 주택법 등에 의한 입주권, 분양권, 최초 공급 계약, 전매 계약 이런 게 해당된다고요. 즉 매매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매매 계약인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외국인이 매매로 매매 교환 증여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이게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 지금 가로 안에 법 3조 1항 각호는 제외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매매는 제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은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가로 안에 그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지금 제목이 외국인 특례의 특례, 제목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매매 계약인 경우는 우리 일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는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요? 근데 외국인의 경우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이 뜻이라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근데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만 합니다. 교환이나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교환이나 증여 계약의 경우에 신고 60일이나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97페이지 300만 원 니은에 교환, 증여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동그라미 2번.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등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인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 법일 때에는 토지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 건축물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에는 토지만 신고 대상이었다. 오늘 문제도 있죠. 나중에 문제 조금 이따 마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또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취득한 날이 경매는 돈 다 내면 취득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로부터 6월 X, 매각 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계속 보유 신고. 예를 들면 지금 박세리 양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우리나라 사람일 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입니다. 우리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6개월 이내에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죠.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고 관청은 이런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근데 4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는, 허가는 토지입니다. 앞에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라고 했죠?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이 있으면, 등에 있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법제 11조 그 다만 밑줄 치십시오. 다만 법제 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년에 이게 통폐합되기 전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둘 다 같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허가구역 우리 그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허가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이 일반 허가구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허가받아야 돼요. 이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허가받을 필요 없다. 앞에서도 했잖아요. 매매계약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또 한번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98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 군문자야 네 군데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우리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보면 있죠. 27번 27번에 보면 있잖아요. 외국인 부동산 등 지덕 특례 군문자야 있죠. 요거는 토지만 해당됩니다. 허가는 토지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신고 간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앞에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 13번에 있었습니다. 신고 허가 사항 모두 다 예, 똑같습니다. 매 분기 종료일부터 매 분기는 3개월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3개월 단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펴보십시오. 55번에 19번, 20번인데 55번에 19번은 뒤에 아직 오늘 안 했습니다만은 뒤에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인데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가면 외국인 토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일반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98페이지 맨 밑에 5번에 박스에 있는 내용 이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허가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고 취득하면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유를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는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된다. 신고는 사후 신고하면 된다. 우리 98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 5번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한 거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보고요.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